Times. 네, 너무 무거운 트위니벌브를 대신해서 나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키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앰프입니다. 딱 보면은 그냥 트윈 리버브가 연상이 되는 그런 디자인과 사이즈인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트윈 리버브의 어마어마한 무게가 우리를 항상 괴롭혀 왔잖아요. 트윈 리버브가 30kg 정도 되니까 이거를 혼자 힘으로 들고 나르기에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뭐랄까, 뭐 들 수는 있어. 근데 가지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죠. 네.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앰프를 틸트 시키는 이 네네네. 다리 네. 이렇게 넘어지거든요. 네. 이걸 거꾸로 해서 거꾸로 하면 여기 걸려요. 그것도 그렇게 갖고 둘이서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드는 거거든요. 아, 그렇게. 그러나 이건 혼자서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무게가 15kg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인 거예요. 절반. 딱 절반 좀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이 깔주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무게를 챌 수 있다. 네. 아, 그러네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서로 이렇게 네. 전혀 필요 없다는 네. 거. 오늘 나온 이 앰프는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 같은 게, 요새 앰프 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건 뭐 트윈 리버브를 사고 싶어도 330. 예. 너무 비싸더라고요. 좋은 기타를 하나 장만하는 게 더 효율적인 맞습니다. 됐어요. 일상이 무슨 뭐 합주실이나 이런 게 아닌 이상에야 뭐 갑자기 트윈 리버브를 330 주고 사기에는 너무 좀 그 부담되는 가격이죠. 그렇죠. 엄청나. 디럭스가 270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럴 거면 디럭스 270 줄 거면 트윈 리버브 330 주겠다. 물론 안 살 거지만. 아, 안 살 거지만.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비싸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는 뭐냐, 2023 톤마스터 시리즈. 이게 새로 나온 시리즈고요. 그렇죠. 톤마스터. 톤마스터 시리즈. 그래서 회로운 모델링을 통해서 오리지널 트윈 리버브를 재현을 한 겁니다. 셀레스션 네오 크림백 스피커를 사용을 했고요. 톤마스터 트윈 리버브 블론드 200W.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긴 걸로만 봐서는 이게 모델링 앰프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아날로그적인 디자인과 사운드에 현대적인 기술을 접목을 해서 만들어낸 그런 좀 디지털 트윈 리버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뭐 그 어디 공연장에 갔는데 모델링 앰프가 있어요. 이렇게 탁 하면 여기 막 베넬 이렇게 글씨 나오잖아요. 막 저 우리 멀티 이펙트처럼 그걸 해갖고 공연을 하는데, 공연은 드럼 치고 베이스 치는 아날로그 공연이야. 와, 그걸로 기타 치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볼륨을 100인데 지금 한 진공관 앰프 2쯤의 볼륨에서 멈춰져 있고 벙벙거림만 커지죠. 그래갖고 막 앞에 사람들은 귀 아프다 그러고 뒤에 사람들은 안 들린다 그러고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그 뭐랄까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가 그런 그 뭐 디지털이 들어가거나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건 어떨지 모르겠네요. 네. 네. 원래 선생님이 또 그 디지털에 대한 트라우마가 뭐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심한 편이니까 여러분들 뭐 이 얘기는 참고용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디지털이라고 해서 뭐 반드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취향의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앰프를 이제 들으실 때 얼마나 많이 잘 재현했나 포커스를 맞춰서 들으시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아날로그를 사용하고 디지털을 사용하는 게, 디지털 자체가 나쁘다가 아니고 아날로그의 질감을 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아날로그에다 비싼 값이 매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식은 다르더라도 더 싼 값에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다면 그걸 사는 게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내가 원하는 톤은 사실 이 톤에 더 가까웠어 라고 하면은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최고의 선택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너무너무 아날로그적인 사운드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 돈을 굳히면서 오히려 돈을 버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지도 모를 그런 앰프.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정도에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89만원이고요. 전반적인 진짜. 어떤 개괄을 좀 살펴보자면은 팬더의 진공관 앰프를 타겟팅해서 재현해낸 디지털 앰프입니다. 이게 회로 모델링을 통해서 팬더 트윈 리버브 85W를 재현을 해낸 거고요. 이게 200W 디지털 파워 앰프에서 오리지널 앰프의 헤드룸과 다이나믹 레인지를 흉내를 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레스천 네오크림백 네오디뮴 스피커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소나무 재질의 캐비넷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군요. 네, 그래서 가볍고요. 오리지널 진공관 앰프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교한 사운드를 연출했다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그 포인트를 들어보면 되겠죠. 네. 어떻게 비슷하게 나는지. 낮은 볼륨에서 리버브 톤을 조절하기 쉬워졌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디지털화 되면서 네, 그런 장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무게는 절반. 이 무게 절반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반가운 포인트입니다. 블론드 색상 커버가 이제 60년대 초 클래식 팬더를 엄청 네, 오마주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 패널은 트윈 리버브하고 동일합니다. 똑같네요. 네, 후면부 진짜 패널.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네, 아예 똑같이 생겼어요. 그 후면부 패널에는 최대 출력을 포함해서 앰프의 출력을 6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감쇄 셀렉터가 있는데 이 감쇄가 진짜 모기 소리만큼도 나기 때문에 예. 이쪽에서는 뭐 거의 소리가 안 나게 하고 하드 레코딩으로는 똑같은 사운드를 뭐 아, 보낼 그렇죠. 수 있는 뭐 그런 아웃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다양한 레벨 단계를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반가운 얘기죠. 그리고 밸런스드 XLR 라인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이제 캐비닛 시뮬레이터 캡시뮬이 네. 있는데 슈어 SM57이랑 제나이저 MD421 마이크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IR 캐비닛 시뮬레이터가 있어서 오프 1, 2 해서 이따가 저희는 여기서 모니터 할 수 없지만 하드 레코딩 모니터 하실 때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게 오프 1, 2 하나씩 다 들려드릴게요. 레코딩을 위한 뮤트 스위치 이게 참 웃긴 건데 그 뭐 어쨌든 달긴 달아야 되겠고 전원 스탠바이 아니고 네. 스탠바이는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전원과 뮤트 이게 뭐 의미가 있나 약간 생각은 했지만 네. 레코딩을 위해 필요하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로 네. 식사하러 갈 때 이렇게 꼭 레코딩이라기보다 식사를 위해 필요한 뮤트 스위치.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위한 USB 단자. 오. USB 단자가 있어요. 전혀 이 앞모습을 보면 USB 단자는 절대 없을 것 같이 생겼는데 USB 단자가 있다고 합니다. 어디 있나요? 글쎄요. USB를 찾았습니다. 이 가운데 막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은 뭐 구멍이 하나 있어요. 네, 거기 있어요. 아, 거기 진짜 패널 밑에 밑바닥 패널 밑에 가운데 쏠려. 힘들어. 어. 그렇습니다. USB 단자가 있고요. 100V에서 240V까지 호환이 가능하고 오, 20V네요. 그렇습니다. 커버와 투 버튼 풀 스위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풀 스위치를 그냥 줘요. 풀 스위치도 트윈 리버브 거랑 똑같이 생긴 거네요. 네, 똑같이. 그러니까 누가 봐도 트윈 리버브를 오해하게끔 만들었죠. 네. 트레몰 럭키를 클래식 리버브와 트레몰 이펙터도 역시 재현을 해놨고요. 6웨이 파워 어테뉴에이터 감색이 이게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무게가 지금 15kg 그리고 높이가 51cm 똑같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66.4cm 폭에 네. 그리고 263.52mm 뎁스 네. 네. 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트윈 리버브하고 이따가 저희가 사운드 비교도 해볼 거거든요, 진짜. 네. 근데 이 트윈 리버브 스펙을 미리 한번 살펴보죠. 85W 듀얼 그렇죠. 12인치 젠센입니다. 젠센이죠? 네, 젠센이죠. C12K 네. 스피커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이건 셀레션 클램백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사운드를 모니터를 해볼까요? 네, 그 파워랑 그 뮤트 스위치 켰습니다. 바로 들어오는데. 네. 일단은 저희 요거 마이킹으로 모니터 해보고 이따가 하드 레코딩 사운드는 이따가 들려드릴게요. 자, 들어왔네요. 트윈 리버브로 바로 바꿔볼까요? 네, 한번 해볼까요? 궁금하네요. 오! 다시 우리 톤 마스터. 야! 지금 볼륨 설정을 얘 3으로 해놓고 트윈 리버브 3으로 해놨어요. 오, 야, 볼륨 크기가 똑같아요 일단. 네. 흉내를 엄청 잘 내네. 뭐야 이거? 오, 지금 약간 놀랬어요. 와, 요즘의 모델링 기술은 그 코드도 저기 세볼게요. 아, 좀 다르긴 해. 아. 피지컬이 좀 다르긴 해요. 같은 이제 이걸로 딱 쳤을 때 스트로크 힘에 따라서 반응하는 게 저쪽이 좀 더 이제 폭발력이 있죠. 달라, 좀 달라. 아니 근데 손맛은 당연히 좀 다르겠지만 디지털로 모델링을 해가지고 저 처음에 아까 그냥 아르페지오 칠 때 깜짝 놀랐어요. 네. 리버브도 잘 먹나 이거? 리버브 해볼까요? 이거 너무 신기하다. 한번 해볼게요. 3 오! 자, 이거 5 해놓고 저것도 5 5? 어 5 같은 질감으로. 자, 트윈 리버브
물론 좀 다르긴 해요. 네, 네, 물론 네, 좀 달라요. 다르긴 한데 기가 막히네. 어. 와, 이거는 진짜 엄청난 거의 모창이다. 똑같은데? 거의 똑같네. 진짜 뭐 역대급 퀄리티의 모창이네요. 네. 오, 잘한다 진짜. 오, 좋은데요? 그 빠빠빠빠빠빠도 되나요? 빠빠빠빠빠빠. 네. 자, 스피드 4, 인텐시티 7이거든요. 4, 7 맞춰놓고 한번 똑같이 해볼게요. 자, 별걸 다 해보죠. 다시 이거. 이게 무슨 일이야? 스피드도 똑같아. 이게 뭐야? 야... 자가복제를 이렇게 독하게 했다고? 미치겠네. 아, 그렇군요. 아, 저는 이거 마음에 듭니다. 자, 이거 야, 이거는 괜찮지. 이 정도면은 네. 무게가 일단 반인데. 절반인데 이 앰프 통 자체에서 나오는 그 무게 울림도 있을 텐데 야, 이걸 이렇게 흉내냈다고? 듀얼리스트 한번 해볼까요? 네. 듀얼리스트 너무 신기하다. 일단 다 끌게요, 이거. 네. 유고 트윈. 똑같죠. 똑같고 진짜 저 팬더가 이제 피킹을 좀 세게 했을 때 트윈 리버브 리얼은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존재감이 좀 더 있다라는 네. 느낌이에요. 얘는 그 존재감이 조금 그 미들 쪽이나 이런 데서 세게 쳐도 요 정도인데 저거 세게 치면은 이런 느낌이 이게. 조금 더 있어서 그런 리얼한 감각의 차이는 바로 들어보면 있지만 블라인드 테스트로 과연 구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또 자,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물론 차이는 있는데 이거 아주 재밌게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괜찮은 앰프인지 여러분들이 이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를 보고 스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마이킹 위치도 저희가 똑같이 해놨거든요. 갑니다. 2번 모르겠다. 내가 자, 여러분들 내가 쳤는데도 모르겠다.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네. 1번이 트윈 리버브였습니다. 2번이 요거, 이 친구였고요. 톤 마스터. 자, 이번에는 개인 톤으로 또 한번 2번 문제 출제해 보겠습니다. 듀얼리스트를 두 개를 봤고요. 네. 1번. 좋아요. 2번, 2번. 출제합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거는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1번이 톤 마스터. 이었습니다. 네, 톤 마스터. 2번이 트윈 리버브였고요. 이게 확실히 좀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저희가 보면서 하는 거랑 블라인드 테스트로 내가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랑은 사실 굉장히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들었을 때 야, 이거 고민된다 라는 느낌이 들었으면 진짜 잘 따라한 거고 네. 에이 그래도 확실히 차이가 나네 그러면, 나는 이게 그러면, 확실히 오리지널이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저걸로 하시면 되고 네. 생각이 나는 일단 잘 구분도 안 되거니와 애초에 이 사운드가 더 좋은데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운드가 더 좋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현장에서 140만 원 정도를 버신 겁니다. 예,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저, 제 생각은 똑같은 것 같아요. 진짜 비슷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드네요. 이게 저기서 오는 것 같아요. 얘가 지금 소나무로 가볍게 만든 거잖아요. 이게 그게, 떨려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소리 때문에 조금 네. 이게 좀 날리는 느낌이 요만큼 날리는 게 가벼워서 그런 것 같고. 애초에 30kg가 울리는 거하고 이거, 15kg가 네. 울리는 거하고 느낌이 다르니까. 그 뭐 크레인도 옆에 네. 발을 그쵸, 딱 그쵸. 붙이고 이렇게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피지컬이 좀 다른 것 때문에 네. 무게감에서 오는 그 사운드 차이가 차이 있는 것 같고. 진짜 똑같 여기다 한 15kg짜리 뭐 눌러놓고 같은 데서 딱 하면 전 똑같다고 똑같을 거라고 생각돼요. 야, 뭐 엄마 15kg짜리? 뭐 건우가 올라가. 건우 15kg. 아, 그렇습니다. 것 같기도 해요. 그러게요. 네. 자, 이번에는 저희가 또 하드 레코딩 사운드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아, 그렇죠. 저희는 뭐 이쪽에서는 모니터를 할 수 없지만 일단은 캡시밀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자, 크린톤이고요. 자, 그리고 캐빈의 1번. 네. 이게 슈어. 네. 그리고 2번이 제나이죠. 네. 어, 좋습니다. 오, 이렇게 뭐 저희는 똑같은, 어차피 여기서 좋은 건데 네. 저기서 어떻게 들렸을지 네. 되게 궁금하네요. 네. 게인으로도 한번 들어볼까요? 케빈의 오프입니다. 네, 듀얼리스트고요. 자, 케빈의 1번. 케빈의 2번. 어, 저기서 건우가 끄덕끄덕거리고 있어요. 어, 마음에 드나 봐요. 어, 그런가 봐요. 좋습니다. 확, 차이가 확 나나 봐요. 어, 이번에 감색을 한번 돌려볼게요. 지금은 풀 볼륨이고요. 85와트고요. 여기서 40와트? 15와트? 22. 22? 네. 1 거의 안 나죠? 근데 이런데 저기 들어가는 하드 레코딩 지금 사운드가 똑같다라는 거죠? 어, 신기하네요. 이거 참 좋은 기능. 자, 지금 여러분들은 저희가 이 마이킹을 해가지고 조금씩 줄어드는 사운드를 보셨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감쇄기를 돌리면서 하드 레코딩 사운드를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네. 하드 레코딩. 자, 올라가는데 우린 올라가요. 전혀 느껴지지 않으시죠? 그렇습니다. 자. 진짜 똑같네. 계속 똑같네. 감색이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비교해보고 싶은 건 이렇게 기본 셋업으로 했을 때는 똑같을 예. 수 있어요. 근데 EQ를 극단적으로 만졌을 때 그 EQ값까지도 카피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예. 근데 이게 쿼드코어로 이제 모델링을 했다고 하거든요. 쿼드코어 텍스도 그렇지만 요새는 CPU들이 너무 좋아서 모델링 자체를 진짜 디테일하게 해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것도 상당히 거라. 잘 해놓지 않았을까 싶긴 하지만 극단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트래블 19. 9. 트래블 9, 미들 3, 예. 베이스 8. 예. 938. 한번 사운드 들어볼까요? 네. 9, 미들 3, 베이스 8. 8. 이런 극단적인 것까지도 똑같이 난다면 이건 예. 진짜 EQ도 정말 신경 써서 모델링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938이고요. 네. 너무 극단적이지 않을까요? 어우. 어, 극단적이다. 극단적. 이제 한번 해 볼게요. 어차피 오우. 자, 트윈리볼프 938로 맞춰봤습니다. 네. 어. 오. 이게 극단적이구나. 확실한 건 역시나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피지컬의 차이에서 오는 것도 있고 네. 기본적으로 저 펜더 트윈리볼프가 미들이 좀 더 단단한 느낌이 있기는 있어요. 이거는 미들이 쭉 빠지는 느낌이고 네. 이거는 마치 진짜로 컴퓨터에서 어, 그 이렇게, EQ로 싹 그린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저거는 그 헤드룸이 미들을 있어요. 줄여도 계속 이 올라오는 그 느낌이 네. 있어요. 자, 이번에는 다른 극단을 해볼게요. 네. 자, 이번에는 377로 해보겠습니다. 377. 트래블이 3이죠? 네. 37... 어, 되게 재밌다 이거. 야, 이거 도끼자로 썩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재밌지? 자, 먹먹하... 지금 먹먹하게 맞춰놓은 거예요. 그렇죠, 일부러 이렇게 저 하이에서 쳐볼게.
자, 이게 토마스였고. 예? 그렇죠. 저것도 하이를 같은 3으로 깎아놨는데 네. 얘는 하이가 확 죽었잖아요. 네, 쟤는 얘는 3으로 해놨는데 이걸 밀고 올라오는 그 의미 네. 있어서 봤을 때 EQ는 굉장히 잘 카피를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트윈 리버브는 이 EQ가 그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내리 눌러도 버티는 힘이 있고 얘는 내리 누르면 누르는 대로 싹 죽어요. 네. 그런 정도의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재현은 정말 잘 돼 있고 5로 맞춰놨을 때는 거의 차이를 느끼기가 힘들다. 극단적 EQ 세팅에서만 기초적인 피지컬 차이를 조금 느껴볼 수 있다 정도 되겠네요. 볼륨을 좋습니다. 한번 올려볼까요? 어우 무서운데? 아, 너무 그럼 무서운데? 아 이게 풀로 살살 치면 되니까. 풀이요? 예. 아 나 무서운데 이거. 아 그러니까 한 해볼게요. 5까지 한 5. 올려. 자. 이 정도 두드려 맞는 느낌. 예, 한번 이제 최피디님이 거기서 5까지 한번. 자, 이건 저희가 3, 느끼는 3. 체감보다는 건우가 거기서 파형을 보고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하니 파형? 훨씬 더 크구나.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피지컬에는 확실히 장사 없다. 15kg짜리가 아무리 이거를 흉내를 똑같이 낸다고 해봐야 30kg짜리의 그 기본적인 존재감은 이길 수가 없다. 근데 여러분 아까 들으셨지만 이런 어떤 극단적인 세팅 혹은 큰 볼륨 이런 상태를 제외하고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어떤 노멀한 세팅에서는 진짜 비슷한 톤들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게 아까 좀 어느 정도는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뭐 극단적으로 나는 뭐 TS9에서 죽일 테니까 이걸 10으로 쓴다 이런 기타리스트가 한 100만 명에 한 명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3, 4, 우리 스튜디오에서 리뷰할 때는 2, 이 정도 볼륨을 쓴단 말이에요. 그쵸? 2, 3, 4. 그까지 올려봤자 5. 거기까지 똑같아요. 네, 거의 이상 올라가면 이제 피지컬 차이가 팍 날 것 같은 느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만큼 어쨌든 우리가 한계도 봤고 가능성도 봤고 네. 어쨌든 되게 잘 만든 앰프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늘 톤마스터 여기까지 리뷰하고요. 선생님부터 한 줄평씩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평 드리겠다. 똑같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똑같다. 네. 저는 톤을 마스터했네. 예.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오늘 189만 원짜리 근데 엔진이 이게 이제 디지털 앰프고 네. 저게 진공관 앰프라는 네. 거 그게 좀 태생적인 그게 있죠. 그렇습니다. 갈림길이 있죠. 네. 그런데 이게 그 전에 했었던 공연장에 있었으면 공연 성공했을 텐데. 아, 그렇군요. 텐데. 네. 아, 이거 똑같네. 이러고 텐데.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나날이 발전해가는 모델링 기술을 보는 것도 참 큰 재미예요. 자, 오늘 톤마스터 트윈 리버브 같이 보셨고요. 네. 정말 여러분들이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리고 외관이 네. 너무 이뻐요. 예쁘고 네. 여러분들 이거 사시면 네. 사잖아요. 들고 갈 때 화가 나요. 네. 사시면은 기분 좋게 들고 가실 네, 수 그렇죠. 있습니다. 자, 성인 남자 혼자서 충분히 가지고 갈 수 있는 네. 네, 그런 무게 톤 마스터 트윈 리버브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앰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